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여리 오빠의 아내 김관이에요.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저 보니까 앞뒤로 개가 짖고 있네요. 야! 개 소리 못하냐? 안정만 여기. 저 배로는 안정만. 자, 우리 개들에게도 박수! 오늘 정말 힘차게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저 김건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가자, 개고마. 내 이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여리 오빠의 아내 김관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제가 돋보이게 해주려고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짜 여기 보자. 줄리 잡는 용산 귀신 오셨습니다. 박수! 아, 그리고 누구냐? 아, 네네네. 아,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아, 오셨네요. 여러분, 박수!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대체 김건희 이름도 너무 많이 보이고, 저 보니까 앞뒤로 개가 짖고 있네요. 자, 우리 개들에게도 박수!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아크로비스타에 살다가 이렇게 저에게 반겨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아, 진짜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제가 용산 가면은 밥 한번 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개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전 행사를 마친 저는 예, 전환행동 총무국장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짜 그날 이후로 대선 이후로는 이런 진짜 패러디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김건희 무슨 따라쟁이도 아니고 스토커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대선 끝나고 나서도 이러고 살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외치지 않고서는 화병이 날 것 같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 5년이면 우리 박재동 화백님이 그러셨습니다. 5년이면 짧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지치지 말고 예, 사전 우리가 정말 신나게 이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구호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함께 신나게 따라해 주실 수 있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함성 한번 지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저 개가 짖던데 개들에게 국민,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성 하나, 둘, 셋, 발사! 아, 예, 예, 와. 정말 많이 모신 것 같은데요. 진짜 저한테 이렇게 가오나시 언니 반가워요.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 북주 쳐주시고 깽가리도 쳐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워볼 곡은요, 여러분 제가 이 쪽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시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으로 우리 함께 부를 노래 다시 한번 이라는 촛불 전진가가 있어요. 그래서 촛불 전진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제가 한 소절
노래를 부르면은 여러분 한 소절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약간 이게 깔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나서 이 노래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노래의 시작은 하나, 둘, 셋, 넷. 한 소절씩 해볼게요. 다시 한번 촛불 들고 시작.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시작.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시작. 민주주의 되찾으러 시작. 민주주의 되찾으러.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네, 노래가 이거의 반복입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는데요. 우리 뭐 한번 노래 신나게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촛불 전진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 전에 여러분들, 네, 여기가 지금 되게 안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들뜬 분위기로. 아, 진짜 전 알고 있어요. 제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다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틀어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다시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촛불 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가는 거야 민주주의 되찾으러. 다시 한번 네, 계속해 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가는 거야 민주주의 되찾으러.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환 행동, 예, 예전에 개혁과 전환 촛불 행동 연대가 얼마 전에 출범식을 통해서 전환 행동,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그런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거기에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CMS 신청을 이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주셔서 전환행동의 회원이 되어주시면은
정말 우리가 이 윤석열이 없는 그런 세상, 검찰공화국이 안 되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더 힘차게 노력하겠고요. 아, 다음으로, 네, 베어볼 구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기상어 구호라는 구호를 제가 직접 개발해 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이 구호는 외치는 겁니다. 한동훈은 비번 까고 사퇴하라. 이렇게 제가 외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시죠? 아기상어 노래.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은 비번 까고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 한동훈 뚜루루뚜루 비번 까 뚜루루뚜루 한동훈 뚜루루뚜루 비번 까라 한동훈 뚜루루뚜루 사퇴해 뚜루루뚜루 한동훈 뚜루루뚜루 사퇴하라 하라!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너무 쉽죠? 잘할 수 있겠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동훈 비번 까 한동훈은 비번 까고 사퇴하라! 아기상어 구호 시작!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없이 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상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한동훈은 비번 까고 사퇴하라! 아기상어 구호 시작! 한동훈 뚜루루뚜루 비번 까 뚜루루뚜루 한동훈 뚜루루뚜루 비번 까라 한동훈 뚜루루뚜루 사퇴해 뚜루루뚜루 한동훈 뚜루루뚜루 사퇴하라 하라! 아유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 서로에게 너무 잘하신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다음은 아, 우리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는 뭐죠? 구속하고 처벌하라!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는 구속하고 처벌하라! 아기상어 구호 시작! 김건희 뚜루루뚜루 구속해 뚜루루뚜루 김건희 뚜루루뚜루 구속하라 김건희 뚜루루뚜루 처벌해 뚜루루뚜루 김건희 뚜루루뚜루 처벌하라 하라! 어, 좋습니다. 맨 끝에 처벌하라 하라 할 때는 손을 높이 올려주시는 걸로 아시겠죠? 자, 처벌하라 하라! 아,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다음은 아, 우리 그 팔박자고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네네 예, 팔박자고 한번 짧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B급 친 부분에는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박자 구호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김건희를 처벌하라 팔박자 구호 시작! 김건희를 처벌하라 김건 짝짝 희를 짝짝 처벌 짝짝 하라 짝짝 김건희를 아야 처벌하라 뒤야 김건희를 처벌하라 아야 뒤야 아야 뒤야 빠샤 예 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이것도 되게 쉽죠? 네, 그러면은 이후에 우리 차량 행진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외칠 수 있는 시원한 구호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간단한 건데,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아,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